아이, 드디어 또 시공의 폭풍 시바나를 하게 되는군. 진짜 초반 딱 6렙? 6렙까지도 사실 어느 정도 센데, 6렙 찍는 순간 깡패. 6렙 전에도 세고, 6렙 이후에 탭 나오기 시작하면은 슈퍼파워한 깡패가 된다는. 대신에 1대1 맞짱은 좀 약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1대1만 약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씁쓸한 것이 카테닌이 많이 우려 나왔나 보구만. 이게 살 빠지는데 도움이 된다던데. 자,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시바나인데 폭풍 특성을 든 시바나입니다. 폭풍 전사 특성이 의외로 시바나한테 정말 잘 맞는다는 걸 어저께 알고 나서 실험을 좀 해봤는데, 옛날 시바나랑 비교하면 똑같이 잘 컸을 때 캐리력이 얘가 더 세. 슬로우를 못 씹고, 슬로우 하나만 있어도 못 들어가는 게 시바나의 그 슬픈 점이었는데, 슬로우를 씹고 들어가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하여튼, 자, 시공의 폭풍 시바나 지금 또 시작을 합니다. 단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쪼랩 때는 확실하게 약합니다. 옛날에 이제 탱 특성으로 초반 1대1 싸움이나 2대2 싸움을 버티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폭풍 특성을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초반에 좀 약합니다. 2레벨, 3레벨 때 그 싸워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좀 약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역갱 같은데 좀 약합니다. 고싸움. 야, 내가 보기에 전멸도 갱플이 전멸 썼는데 갱플이 전멸 쏘고 죽었네. 자, 그러면은 2대2 싸움이 딱 괜찮을 것 같은 탑에 꿀을 빨러 가봐야 되겠죠. 왜냐면 갱플 텔이니까 텔탑 쏘겠지. 자, 근데 지금 정글이 이제 좀 세지고 나서 보면은 확실히 정글 도는 거 좀 어려워 보이죠. 자, 그래서 그냥 가면은 피가 부족해서 이거 하나 먹고 갑니다. 이거 하나 먹고 자 가는데 빨리 갱을 당할 것 같다 싶으면 사실 빨리 가긴 빨리 가야 돼요. 자, 근데 설마 그 정도는 또 버티겠지라고 난 자네를 믿는다. 자, 그리고 이제 와드 깔러 가는 척 해놓고 와드 안 가네. 와드가 없긴 하지. 자, 여기서 이제 마스터이가 갱을 올 수 있는데 역갱 쳐버립시다. 이건 딱 마이가 역갱각인데. 어? 미드갱? 새끼가? 탑갱을 한가? 허허, 저놈 보소. 저놈 봐라! 아. 전투 전에 정적입니다. 자. 아이, 탑을 갱을 딱 가는 행복한 상황을 좀 기대를 했는데 갱을 못 가네. 자,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 정글을 돌면서 뒤늦은 탑갱을 간 마인은 그냥 알아서 죽었다. 가정가자. 가정가자, 마이 레벨로 봐가지고는 이쪽 안 먹었다. 자, 가정가서 4렙 찍으면 1대1로 그냥 쏴버립니다. 근데 얘가 파랑 강타 같은 걸 들고 오면 조금 질 수는 있어요. 조심히. 어, 이거 먹었어? 겁쟁이 냄새가 나는데. 뭐야? 레벨은 쓰레기인데. 이걸 먹었지? 자, 뭉 죽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냥 이런 거는 부탁 뗍니다. 마이옴. 자, 근데 마이가 뒤로 돌. 아! 꼼꼼한 새끼.
야, 야, 저 보니까 미드 올 것 같은데 딱 미드가 지금 올 각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깝치고 있는데 바텀이나 우리 가면 돼요. 굳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굳이 싸울 필요는 없어요. 뭐 하고 있나 볼까? 강타 썼어. 예,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체크만 합니다. 일단 CS는 아마 둘 다 비슷하게 지금 먹었을 거야. 비슷하게 하나를 근데 가정을 때렸기 때문에 일단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자 얘 지금 이제 늑대 먹고 있을 거고 늑대 먹고 이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어디를 가느냐. 설마 마이가 사람이 저걸 쳐먹겠어? 자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자 파랑강타 정도는 있어야지 사실 갱이 조금 되는데 파랑강타가 애매하게 돈 때문에 지금 못 샀으면 시바나의 장점이 갱킹이 안되면은 그냥 정글 빨리 돌면 되거든요. 그게 시바나의 장점이에요. 그냥 시바나 정글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돌아버리면 되고 이거 자 공 방 자 바로 이속이 발 아 나오면 딱 좋은데 자 일단 이속 안 나오고 마인은 잡았고 자 역시나 그냥 가정으로 최대한 말립니다. 그냥 이게 옛날 같으면은 좀 남겨놓고 가는 것도 하고 하는데 워낙 미젠이 느려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요새 들어가지고 자 다 먹고 그냥 자 눈치로 봐가지고 그냥 아마 다이브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이고야 이건 좀 아 이건 조금 조금 그루징. 자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가는데 돈 조금 더 모으면 한 번에 나오거든요. 한 번에 아니네 많이 모아야 되네. 400원인데 하나 둘 야 대박. 자 탑 한 번 갱을 가주자. 갱불 빼버리네. 이 정도 CS면은 약간 빼기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빼버리면은 일단 진짜 뺐으면 집에 가요. 그냥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원래는 파랑감타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마이 때문에 이거 이렇게 갑니다. 마스터이 때문에 지금 마스터이랑 뭐 정글에서 만나가지고 1대1도 해야 되고 아마 그런 상황이 분명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이랑 1대1을 조금 생각을 해서 지금 아이템을 요렇게 가겠습니다. 용의 힘 차오르는 것. 아 라이너들은 알아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탑이 알아서 지금 3킬 땄고 미드가 알아서 1킬 땄고 그러면은 무리할 거 없어. 쥐바나는 들어가서 싸울 수 있으면 싸우는데 계속 가기 애매해가지고 자 그냥 정글 돕니다. 정글 속도로 비빌 수 있으니까 비비는 건데 이게 정글 속도 안 나오는 챔프는 결국은 갱킹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바텀 바로 가요. 누군가 모르겠는데 애들이 확 밀었네. 자 자 하나 잡고 이속 지금 보이죠? 이씨 한 번만 띄우면 돼. 들어가서 EQ를 맞추면 100% 뜹니다. 폭풍이 그러면은 아 뭐야 이거 죽어 이 새끼야. 그래라 아유 뭐 얘기를 하는데 걱정마. 어? 시체가 죽어 할 수 있어? 조금 그런데 얘들은 된다고 생각하고 핑을 찍는데
반대면 버리고 뺏기면 되지 뭐. 자, 우리 팬의 의견을 존중합시다. 몰라, 아유, 뺏기면 되지 뭐. 설명 칠 필요 없어. 오, 안 뺏김, 근데. 자, 왔고. 자, 이거 완성됐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뭘 가느냐인데, 보면은, 죄다 AD에요. 지금 원래 같으면 이제, 이거부터 가는 게 좋습니다.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로템이 다 애매하니까, 이런 식으로. 신발도, 얘들, AD, 아이씨, 뭐, 하여튼 평타로 막, 열심히 때리는 친구들이라, 일단 이걸 가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이거 신발부터 가네, 나쁜 놈이. 오케이. 자, 훑어 먹고 가정을 가든지 역갱을 가든지 둘 중 하나. 그리고 탑이 보면은 이 키를 키를 좀 열심히 따다가 지금 따이면 이거 역전된 거거든요. 역전됐다고 봐. 레벨 지금 역전됐죠. 그래서 탑을 가줍시다. 이게 스킬이나 스펠을 좀 빼야지 갈 수 있는데. 아이고, 아까보라. 자, 이거는. 아이고, 아까보라! 어, 뭐지? 좋은데? 자, 피오라가, 이렇게 그래, 씨, 탑라이너. 이런 탑라이너가, 올바른 탑라이너. 정글러가 열심히 갱 와주면은, 아, 그래! 이건 호응을 해야겠어! 이러면서 호응하는. 이런 친구들 정말 좋아. 자,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걸 삽니다. 저걸 사는 이유는 뭐냐? 저걸 사면은 100% 뜹니다. 궁수고 Q만 긁으면 폭풍이 100% 뜹니다. 100%. 파괴했습니다. 간다고. 내가 호응을 안 하긴 뭘 호응을 하네. 갱호는. 야, 이씨, 갱을 거지같이 오니까 내가 호응을 안 하지. 야, 나만큼만 와줘봐라. 갱호는 당연히 하지. 갱을 씨팔, 여기 와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와드가 있다고, 와드가 있다고, 와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대결을 타고 있질 않나. 그러면서 핑을 찍으면서 들어가라고 하질 않나. 그런 걸 갱호응을 하라고. 웃기지 마, 날 거야. 아직 전혀 할 생각 없어, 그런 거는. 어? 아군이 당했어. 뭐지? 왜 이렇게 쐈는데? 패배하지? 자, 터트려야 돼, 터트려야 돼. 그렇지. 안녕, 친구? 뻥. 허허허, 나 존나 빨라. 폭풍 뜨면 끝나요! 왜냐하면, 시바나는 폭풍 떴을 때 무조건 W 켠 상태거든. 그래서, 도망을 못 가. 자, 이거는 라인상 한 번 더 밀어주는 게 예의입니다. 밀어주는 게 예의예요. 자, 그리고 마스터의 아이템이랑 저랑 차이가 좀 나니까. 레드는 먹었나 모르겠네. 이제 도망치는. 웬만하면 먹었을 텐데. 웬만하지 않군. 자, 웬만하지 않게 망했기 때문에 쇼호스트 기다리고 있으면 아마 마이가 올 수도 있을. 잠깐만, 공이 없으면 들어가기 그래. 자, 뺑어먹으면서 공 좀 채우고. 이거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가야 돼. 아, 이분 가져야 돼. 빵. 아이고. 그래? 그래? 나의 이동 속도는 그야말로 엄청나지. 맞습니까? 아이 시바나 뚜벅이 새끼 이라면서 알파를 긁은 마스터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끌려왔지. 오! 여기까지 끌고 오면 돼. 이게 아씨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짓이야.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레드를 슬슬 원딜을 줘야 되나
누가 처먹었지? 마스터이가 처먹었나? 가만히 보면 내 레드가 그 리셋이 됐는데 마이가 묻나 봅니다. 나 집에 가면 3일차 살 수 있어서 개이 늦긴 한데. 자, 혹시나 올까봐 잠시 대기. 마치 없이 자, 이솝! 우후! 어메? 엄마! 너 용한테 안 맞아봤지 이 새끼야. 너 판타지 게임 안 해봤지. 용 존나 세. 발라카스 잡아봤어? 자, 야 이제 집에 가서 좀 세져야 되겠어. 돈을 3,000원을 내가 지금 쟁여두고 있는데. 돈 3,000원을 씨. 3,000원을 그냥 씨. 내가 완전 심해서 테스윈이라 그러지 발라카스는 민기야. 아저씨랑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폼나 세집니다. 자 그리고 이만큼 세지면은 지금부터 뭘 할 수 있냐, 그냥 사람 보이면 달려가서 패면 되고. 아이 빨간 강타 파. 아 이거 좀 바꾸기, 옛날처럼 좀 바꾸게 해주면 안 되나? 이거 색깔 교체 좀. 왜 색깔 교체를 못 하게 해놨지? 나 같은 존재와 맞서는 적이 없어. 와드 때문에 그런 거? 파란 강타 빨간 강타만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나? 아이 정말. 이거 정말 필요한데. 이게 마이 때문에 1대1 겁나가지고 빨간 거 갔는데 아 답답하다. 슬로우 걸고 패야 되는데 슬로우 걸게 없어서. 어? 오 실수. 자 어떻게 도망갈래? 내가 더 빨라. 마이가 궁 써도 내가 더 빨라. 자 여러분, 이 시바나의 무서움은 한번 시바나가 나보다 더 세지면 시바나한테 계속 뒤집니다.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궁이 안 풀린다. 궁이 안 풀려. 어 다 안돼. 궁 됐어. 이제 궁이 풀리겠지? 이제 풀려도 돼. 자 또 먹을 거 없네. 자 낚시. 아 최고의 낚시란 사람을 낚는 것이다. 사람을 낚는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끼 아, 똑똑한데? 어이 녀석 생각보다 똑똑해. 아 이거 역시 인간을 낚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아 미끼를 물지 않았어. 마스터이였으면은 어? 낼름 물었을 텐데. 아이, 똑똑하네 사람들이 좀. 아, 와드 있나? 그럴 수도 있겠네. 자 레드 묵자. 자 그리고 재밌는 거 해볼까? 후! 빵! 나 존나 빠름! 맞습니까? 궁큐 한 방이면은 그때부터 C 슈퍼 파워 스피드 아수아나 2단 부스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이렇게 하고 이. 파괴했습니다. 마방템 있어야지 그 먹기 편한데.
어, 서렌, 고! 더블유가 안 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W에다가 항상 그게 같이 켜져요. 천둥이 같이 켜지니까 이게 거지 같아.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